자, 수산시장에 왔죠? 가보실까, 가보실까? 네, 오늘 여기 왜 왔냐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카라반 여행을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산물 좀 구입하러 왔죠. 집 나가면 개고생!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리비 큰 거 얼마예요? 큰 거요, 뭐. 18,000원. 네. 18,000원이요? 네. 그러면은, 네. 가리비 2kg에 뿔소라 1kg 주세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아따 맛있겠다. 뭐 먹을 조개들도 샀으니 이제 슬슬 출발해봅시다. 숙소 가기 전에, 아, 잠깐, 우리 어디 간다고 말을 했나, 근데 오늘? 가야지. 대부도 간다고 얘기했어? 자, 지금 대부도의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저기 멀리 보여? 전망대? 일단 화장실부터 들르는 걸로 하죠. 오, 웅장한데? 봐봐, 우리 저기 올라갈 거야. 와우. 빨라서 좋다. 우와. 아빠 근데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질 것 같아? 뭐 미는 척하면 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담력 있네요. 근데 그 담력이 여기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나가봐, 지나가봐. 아, 이거 무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 무게가 안 되면 엄마 아빠는 이미 추락하고도 남아야 한단다. 흐르고 아, 대박. 와, 무서운데? 이게 안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아빠, 이게 왜 무서워, 이게? 아, 안 무서워? 아, 잘 맸어. 이거 진짜 안 위험할까? 그치. 와, 무슨 짱돌로 찍힌 줄 알았네. 와, 야, 이거 건물 기둥 보이는 거 봐. 일로 와봐. 여기서, 아, 나 진짜 무서워. 여기서 찍어봐, 여기서. 야. 아, 나 진짜 무서워. 뭔가 재밌지 않아? 벌벌 떨며 제 손을 꼭 잡는 마네씨.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엄마 못 온다 이제? 그대로 손을 놓고 반대편으로 가줍니다. 앞에 숙소 바로 보인다. 오늘 온 곳은 이제 캠핑장인데 사실 저희가 캠핑을 못하고 캠핑할 엄두는 안 나서 기분이라도 내려고 카라반을 예약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오, 크네. 크다, 크다. 네. 와우. 와우. 큰데? 그러게, 엄청, 엄청 넓은디? 야, 여지껏 가본 카라반 중에 가장 넓은 것 같네요. 오, 대박. 오. 아빠, 우와. 사다리! 얘 사다리 들고 못해. 아니, 그건 대체 어디서 떼온 거니? 야, 너 엄청 높아. 봐봐, 아빠. 야, 오늘 침대 하나씩 정원 다음 자도 되겠는데? 그러게. 근데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이쪽 봐봐. 저기 더 큰 침대 있다? 이게 끝이겠지. 그럴리가. 설마.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기대만빵인 표정을 짓는 매조미. 짜자잔. 와, 나 여기에서 잘래. 먼저 가위가위보를 해서. 눈 가리는 거 뭘로 가리지? 양심. 아, 요거 있다. 이거 핑크색. 핑크색 눈 가리개. 핑크색 눈 가리개? 어, 여기 걸로. 응?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어. 두 명 다 잡는 걸로 할까? 한 명 솔직히 너무 쉬울 것 같아. 아, 맞네, 맞네. 그치, 그치, 그치. 그래, 그래. 두 명을 빠르게 잡는 순서로 내기 순위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시작! 틈을 봐서 마네시 뒤로 가려 했는데 팔을 벌리며 다가와서 실패한 상황. 이쪽에 고프가 있겠다. 소리 났는데? 야, 너무 좁아 이거. 이렇게 되면 믿을 건 매조미 뿐인데 상황을 보아하니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어, 페이크, 페이크 없어? 어머, 뭐? 엄마, 전주 왜 이러지? 엄마, 이쪽 생각했어. 왜 생각했어? 웬만한 공포영화 주인공보다 소리를 잘 지르네요. 1분 25초. 와, 잘 피한다. 여기 있었어 원래? 이쪽에 있었어? 어? 이쪽에 있었어 원래? 아니, 처음 저기 있었어. 아, 진짜? 심판이 못 보면 반칙이 아닌 겁니다. 이번엔 매조미의 차례입니다. 다행히 못 보고 지나치는 매조미. 뭐지, 다 알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아무튼 매조미가 지나간 이때를 틈타 바로 밑에 있는 책상에 숨어줬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네시가 잡히게 되고 다시 중앙으로 나오는 매조미. 이쯤 되면 자기 보인다고 시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야, 너 아빠랑 눈 마주쳤잖아.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뭐, 아무튼 매조미 기록은 1분 55초입니다. 준비 시작. 네가 왜 거기 있어?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미 끝나버린 거지?
그렇게 일단 마네시는 잡았습니다만 여기서 소리가 났단 말이지. 혹시 여기 있나?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사람의 기척이 안 느껴지는데? 여기 있다! 나이스! 몇 분? 6분 31초. 에이,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도 되겠네요. 그 뒤 각자 잘 침대를 고르고 매조미와 한참을 더 놀아준 뒤 드는 생각. 이게 숨 막힌다, 숨 막혀. 애들 체력은 도대체가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힘들 때 편하게 앉아서 놀 수 있는 최고의 놀이가 있죠. 짠, 짜자잔! 이게 뭐냐면 레고 테크닉 메르세데스 AMG W! 네, 3월 신제품 레고 테크닉 메르세데스 AMG F1 W142 퍼포먼스입니다. 짠, 짜자잔! 이게 같은 디자인의 크기만 다른 아동용 제품도 있어서 매조미와 누가 더 빨리 만드나 대결을 해보려 합니다. 아빠랑 쫌쫌이랑 누가 더 빨리 만드나. 뭐야? 뭔 소리야? 벌써 시작하는 거야? 뭐야, 벌써 시작. 누가 제 딸 아니랄까봐 승부욕이 장난 아니네요. 옛날부터 레고 장난감 코너 지나갈 때 이런 거 시작하고 싶었거든. 이거는 이제 어른의 영역이었는데 이걸 드디어 나의 분신이랑 이걸 만들 수가 있게 되네. 분신 엄청 손이 빨라요, 지금. 그니까. 엄마, 나를 알려줘야 돼. 아, 도와줘? 조금 힘들 것 같아? 응. 근데 그렇다기엔 지금 분신 냄새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다 세팅이 났어, 벌써. 이거 진 사람, 이긴 사람한테 뭐 해줘? 오늘 하루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예스맨? 예를 들어서 쫌쫌이가 아빠한테 이겼어. 그러면은 아빠 마시멜로 좀 하나 구워줘. 이러면 예스! 아빠가 딱 구워주는 거야. 오케이? 빨리빨리 이긴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시작하자마자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야, 근데 이건 좀 나 책방에서 봤던 만화책도 이거보다 안 두꺼웠어. 교과서보다 두꺼워 보이는 조립 설명서는 난생 처음 보네. 야, 357이 마지막 장인데? 아니, 이 정도면 교과서가 아니라 백과사전이잖아요. 이거 뭐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잘한다니까 이 사람. 초보인 줄 알았더니 고인물이었네요. 짜잔, 벌써 그럴싸하지 아빠 거는. 굴러가긴 해요. 그거 몰라 그거? 스타워즈에서 윙 아닥사와냐이 쭈쭈쭈쭈쭈쭈 하는 거 몰라? 뭐 느낌은 알겠어. 뭔지 알지? 아이 잘못했네 처음부터. 잠깐만 뭐 하나 떨어졌는데? 아 뭐야? 내가 떨어뜨린 부품인 줄 알았는데 초코볼이 있네? 뭐야 이거? 뭐야, 옥수수 콘도 있어. 뭐야 여기. 옛날 먹은 투숙객들이 뭘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는 숙소입니다. 찾았다. 다행이다. 진짜. 그 뒤 매조미와 안마까지 받으며 열심히 조립했지만 짜란 완성. 네,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네요. 아빠, 아빠 나 좀 먹고 가죠. 잠깐만, 그러면은 하나 더 내기 하나만 걸게. 이거 보시면은 뒤로 해가지고 쫙 하면은 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내기 진 사람이 고기 구워주기. 가위바위보. 먼저 해. 너무 불리한데? 잠깐만. 여기. 오케이. 아까 선 이거였나? 여기였어? 어. 아니 다시 오케이. 와, 야, 이러면 내가 되냐? 더 유리하지. 내가 더 유리하지. 이 정도. 고! 우와! 아 이게 여러 번 굴리는 거구나.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죠. 엄마 고기 구워줘. 어? 정의는 오늘 죽었다. 여기서 먹을 수 있으려나 우리? 구워서 가지고 들어갈까?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예, 사실 오늘 야외 바베큐 하려고 굉장히 들떠있었는데 하필 3월 중 가장 추운 날에 바다 옆이다 보니 칼바람이 너무 불어서 밖에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왔다. 해보시게. 해서 밖에서 구워와 안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야, 역시 숯불에 구워 먹는 게 맛있긴 하네요. 형도 이럴 걸 그랬어? 눈 무슨 칼바람에 1초 만에 식어서 그냥 들어와서 먹기로 했습니다. 역시 등 따시게 먹는 법이 최고인 듯 합니다. 예스! 그 실행 중이었어? 야, 너네 치타 두 마리가.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자면 되겠다. 좋은데? 아무튼 그 이후 깔끔하게 잘 먹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니 지금 실상 뭐하고 있어 지금. 아니, 일어나자마자 어제 2번 블록을 끝까지 못해가지고 이거 나 부품 진짜...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근데 조립 안 한 레고는 수증기 같은 존재라 툭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전에 다 맞추는 게 국룰이긴 합니다. 근데 애기는 어디 갔어? 예, 애기도 노느라 바쁘죠. 아 맞추기 게임이야? 아 저거 맞추기? 와! 지배와 조립을 이어서 해줍니다. 진짜. 완성이다! 야 사이즈 차이 봐. 옆에서 비교하니 확실히 차이가 크긴 하네요. 나 한 번만 돌려볼래. 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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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부러진 거 없지? 너 불안해 보이는 눈빛. 이래봬도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거거든. 여러분 이제 누구 자동차가 더 빠른지 견줘 봅시다. 오. 이 괜찮아? 아니 잠깐만, 야, 야. 야 이거 돼? 괜찮아? 야, 뭐야? 아니야, 야, 어쩜 이렇게 썸네일 잡자, 썸네일 잡자. 우리 썸네일을 잡아야. 진 사람이 레스맨 알겠지? 리따! 아! 아빠 승리! 아, 나 처음부터 제발. 멋지고 깜찍하고 귀엽고 상큼한 아저씨. 상큼 아저씨. 상큼 아저씨. 한 판 보여줄게. 그렇게 다음 판은 매조미가 승리를 가져가고.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